와이카토 지역의 한 학교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해 학교가 임시 휴교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면서 갑자기 돌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뉴질랜드 여름을 마침내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악화되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도시를 관통하는 통풍 회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와이카토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해 학교가 임시 휴교했습니다. 10일간의 잠복기를 거치는 홍역이 진정되기까지 2, 3주간의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린스빌 컬리지는 홍역에 감염된 학생이 발견돼 월요일 하루 임시 휴교했습니다. 와이카토 보건위원회는 홍역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만 오늘부터 등교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24일까지 등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페어필드 컬리지와 또 다른 학교에서도 감염자가 보고됐습니다. 현재까지 와이카토 지역에서 확인된 홍역 환자는 22명이며 12명은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타고 대학교의 베이커 교수는 전염성이 강한 홍역은 심각한 질병으로 감염자 10명 중 1명이 입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홍역은 거의 퇴치 단계에 있으나 아직도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카운실이 공원과 거리의 잡초 제거 예산을 동결함에 따라 친환경적 제거 방법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카운슬은 친환경적 방법으로 잡초를 제거해왔으나 지난해에는 예산을 감축하며 화학 제초제를 사용했습니다. 웨인 워커 위원은 해외의 많은 도시와 유럽에서는 현재 오클랜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발암 물질인 글리포세이트와 같은 제초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학 성분을 최소화하고 건강과 환경을 위한 방법으로 잡초 관리를 해야 하지만 수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빨리 카운슬에 다른 수정안과 같은 사안에 대한 발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타라나키 해변에 독을 가진 바다뱀이 발견됐습니다. 오아쿠라 북쪽에서 일요일 발견된 바다뱀은 배에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보존부는 국내에서 매년 약 10마리의 열대지역 바다뱀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수영을 잘 하지 못하고 해류에 휩쓸려 뉴질랜드까지 오고 있으며 주로 북섬 동해안에서 발견되지만 남쪽에서는 쿡 해협에서 발견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다뱀에는 마비를 일으키는 독성이 있으나 차가운 날씨에서는 공격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바다뱀은 약 1미터 길이이며 위쪽은 짙은 색이고 배는 노란색입니다. 바다뱀을 발견한 사람은 즉시 보존부로 신고하기 바라며 안전을 위해 가까이 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면서 갑자기 돌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뉴질랜드 여름을 마침내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보였던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는 물러가고 거센 바람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호우성 비 등 험한 날씨가 예보되면서 이번 주 금요일이 가장 좋지 않은 날씨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맷 서비스의 엠마 블레이드 기상학자는 어젯밤부터 많은 지역에서 좋지 않은 날씨가 시작됐으며 남섬에서 시작된 천둥과 번개가 오클랜드까지 올라왔지만 오클랜드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 세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웰링턴과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에는 거센 비바람으로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며 강한 바람으로 인해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웨더워치의 필립 덩칸 기상 분석 전문가는 오늘 아침에 비교적 바람이 잠잠해지고 기온도 따뜻할 수 있지만 내일부터 바람이 거세지다가 목요일에 다시 잠잠해지고 금요일에 가장 좋지 않은 날씨가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오클랜드 항구가 오클랜드의 꾸준한 성장과 번창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이번 시장 선거에 출마한 3명의 입 후보자들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YOB에서 후원한 오클랜드 시내 소규모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9%가 이전을 지지하고 31%는 반대, 그리고 나머지 32%는 항구 이슈가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뉴스토크 제피에서의 시장 후보자 토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필 고프와 존 팔리노 그리고 빅토리아 크론 등 3명의 입 후보자들은 항구 이전은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후보자들은 오클랜드 항구의 컨테이너 수용 능력이 머지않은 장래에 수요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 이상 오클랜드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항구가 시내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 도심 교통 정체에도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제 효과 면에서도 효율이 낮다고 밝히면서 항구 이전이 중요한 안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키 총리는 국민당 정부는 2017년 이후 30억 달러의 소득세 인하가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며 소득세 인하 문제가 점차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내년도에 있을 2017 총선을 대비한 선거 공약을 시작했습니다. 노동당의 앤드류 리틀 당수는 소득세 인하와 관련된 키 총리의 발표가 다가오는 선거에서 선점할 수 있는 제안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다른 예산 이슈들이 미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빌 잉글리시 재정부 장관은 곧 있을 금년도 예산안에서 소득세 인하보다는 국가채무 상환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소득세 인하 안건은 후년경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키 총리는 어제 소득세 인하에 대해 밝히면서 그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소득세 인하는 2010년도에 있었으며 소득세 인하로 부족한 세수를 GST를 인상해 상당 부분 충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틀 노동당 당수는 소득세 인하보다 공공분야 서비스 부문과 슈퍼애니에이션 재원에 정부 지원금 등이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밝히며 소득세 인하를 무리하게 밝힌 키 총리의 발표를 선거 때에 맞춰 내건 선거 활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어 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불 바베큐 한식뷔페로 여러분을 모시는 두루이 사과농어 식당. 사과농어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오셔서 느껴보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장 뷔페까지 가능한 두루이 사과농어 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 문의 294-7936. 전하세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모임을 더욱 빛내주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한 조각의 쿠키에서 화려한 웨딩 케이크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24시간 주문 상담 전화 630-7744. 게토하우스는 뮤직 라운지 후원 업체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지난 16일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갈수록 악화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시를 관통하는 통풍 회랑을 만들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시는 이를 위해 이미 도시계획 안에 폭 500m 이상의 1급 통풍 회랑을 5개 이상, 폭 80m 이상의 2급 통풍 회랑을 다수 확보하는 방안을 반영했습니다. 통풍 회랑은 도심내 공원과 녹지로 구성되며 오염과 인구 밀집으로 인해 도심의 주변 지역보다 기온이 올라가는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오염물질을 분산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시는 통풍 회랑은 바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곽의 찬 바람을 도심으로 가져와 공기를 바꾸고 기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국제우주정거장 ISS가 지구를 10만 회 회전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러시아 우주당국이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인근 비행통제센터는 지난 16일 ISS의 10만 번째 지구 일주 비행이 모스크바 시각으로 이날 오전 7시 35분부터 9시 10분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1998년 11월 쏘아 올려진 러시아 모듈 자라를 시작으로 ISS는 현재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의 모듈 1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정거장은 무게 400톤으로 크기는 축구 경기장만 하고 고도는 평균 지상 400km를 유지합니다. 2000년부터 최대 6명의 우주인이 상주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우주정거장은 약 1시간 반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돕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현재 ISS를 2024년까지 운영하고 이후 새로운 ISS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지난 16일 불이 나 7명이 숨졌습니다. 불이 난 2층짜리 요양원 건물에는 당시 17명이 머물고 있었으며 여성 4명과 남성 3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변을 당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연령대는 76세에서 90세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한 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6시쯤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유럽연합이 반독점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구글의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유럽에서 검색 엔진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운영하고 있는 구글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쇼핑몰인 구글 쇼핑에 유리하도록 검색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유럽연합이 이르면 다음 달 초에 과징금의 구체적 규모와 재발 방지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소식통을 이용해 아직 정확한 과징금 규모가 정해지지는 않았으며 과징금이 최대 66억 유로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구글 1년 매출의 약 10%에 해당한 액수인 만큼 구글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난징 대학살 사건이 지난해 세계유산에 등록된 데 반발해 유네스코의 지원금 중단까지 거론했던 일본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난징 대학살 희생자가 30만 명 이상이라는 중국 측 자료를 사실로 볼 수 없다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분담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등 지난해부터 유네스코를 압박해왔습니다. 일본은 또 오는 18일부터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계기억유산위원회에 일본 대표 3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강력한 요구는 한국과 중국의 군 위안부 관련 등재를 막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아버지의 평소 생활 습관이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이언스 데일리는 지난 15일 미국 조지타운대 생물학 교수인 키팅스카 박사가 어머니는 물론이고 아버지의 음주나 연령과 같은 환경적 요인도 태아의 출생 결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키팅스카 박사는 지금까지 발표된 임상시험과 동물실험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버지의 후손 유전학적 표지도 자손에 유전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후손 유전학적 변화는 생활환경과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팅스카 박사는 특히 어머니는 평생 술을 마신 적이 없는데도 태어난 아기가 태아 알코올 증후군 증세를 보이는 것은 아버지의 과음으로 인한 후성 유전학적 변화가 태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팅스카 박사는 또 아버지의 과음은 신생아의 출생 체중 감소와 뇌 위축, 인생기능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이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따뜻했던 4월로 나타나면서 역대 최고 기온을 7개월 연속으로 갈아치웠습니다. 지난달까지의 추세로 볼 때 올해는 역대 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 확실하며 기준 연도와 격차도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고온 현상은 급속한 기후 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학계에서는 기후 비상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계 대재앙은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크리스천 에이드는 기후 변화의 여파로 오는 2060년이 되면 대홍수 위험에 노출된 인구가 최소 10억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순으로 침수 피해 인구가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해외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갑니다. 실크로드로. 퀸시트 위콘스 서점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9층에 위치한 실크로드 여행차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될 여행의 시작입니다. 실크로드와 함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실크로드와 함께 떠나세요. 문의전화 302-3000번. 뉴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19대 국회에서 열리는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입니다. 법사위는 계류 중이거나 아직 미상정된 법안 100여 건을 모두 심사대에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쟁점 법안을 두고는 여야 법사위원들 간의 격론이 예상됩니다. 일명 신해철법 등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등이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전날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사시존치 법안을 두고는 여야 간사가 합의해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OECD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2.7%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3.1%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6%에서 3.0%로 수정했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가 지난 25년간 고속성장하며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지만 최근 고령화와 수출 부진 등의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 등에 따른 수출 회복 지연과 가계 부채 증가세는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OECD는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확대가 요구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이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가계 기업 부채 규모가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면서도 은행 재무 상태가 건전한 만큼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규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 문화축제를 서울 광장에서 열도록 허가한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한지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박두식 기독당 대표는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퀴어 문화축제 진행을 허가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자체가 취소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퀴어 문화축제를 승인한 서울시 처분은 한시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기독당은 퀴어 문화축제가 서울광장 사용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기독당은 지난해 퀴어 문화축제에서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모습들이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퀴어 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퀴어 문화축제는 다음 달 1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징계를 받고 직무에서 배제된 공무원들은 해당 기간 보수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 수당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징계 처분이 확정된 공무원이 1에서 3개월 동안 직무에서 배제될 때 급여의 3분의 1이 지급됐는데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 징계 처분 이전에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동안 직무에서 배제된 경우에도 기준급의 20%를 즉시 삭감하게 됩니다. 무보직 기간이 늘어나면 3개월 이후부터는 30%, 6개월 이후부터는 40%를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휴직자와 무급 휴가자들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 성과 연봉을 전액 지급하도록 개선됐습니다. 연봉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과급도 함께 깎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웃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채 애완동물에게 지나칠 정도로 애정을 쏟는 사회 일각의 그릇된 행태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교황은 14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자비의 희년 특별 아련에서 동정심 또는 연민을 뜻하는 피에타스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적지 않은 사람이 고양이나 강아지에 매여 있으면서 배고파하는 이웃 형제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며 그러나 피에타스를 우리가 데리고 있는 동물들에게 지니고 있는 마음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자비의 여러 측면 중에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동정심 내지 따스한 마음을 갖는 면이 있다며 많은 경우 동물들에 대해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고통받는 형제들에게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한탄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우리가 말하는 피에타스는 하느님 자비의 표현이라며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마귀에 들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자비의 시선으로 대답하시는데 우리 또한 삶의 여정에서 그런 자비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날 만연한 피상적 감정은 다른 사람의 품위에 상처만 낼 뿐이라며 피에타스를 경건한 척하는 값싼 동정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동물적 편안함이 주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의 필요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는 무관심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순례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9원 76전, 한국에서 보낼 때는 807원 75전, 한국에서 받을 때는 791원 77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강한 남서풍과 함께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내일도 계속해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 15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오늘과 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영, 김춘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어 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불 바베큐 한식 뷔페로 여러분을 모시는 둘이 사과농어 식당. 사과농어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오셔서 느껴보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장 뷔페까지 가능한 드로리 사과농어 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 문의 294-7936. 사랑을 전하세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모임을 더욱 빛내주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한 조각의 쿠키에서 화려한 웨딩 케이크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24시간 주문 상담 전화 630-7744. 게토하우스는 뮤직 라운지 후원업체입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한인회 주간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화요일엔 건강보건증진과 양생교육, JP 업무 민원 상담이 있습니다. 수요일엔 청소년 자기개발 프로그램, 목요일엔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강좌가 있으며 금요일엔 무료 침술, 무료 금연 클리닉, 취업 발산 도우미, 시니어 문화교실 생활 속의 영어, 영어 라이팅 교실, 애프터스쿨 태권도 호신술 교실, 그 밖에 회계 법무 상담과 법률 상담도 있습니다. 모든 상담 예약이나 수강 신청은 오클랜드 한인회 전화 443-7000입니다. 쓰레기 수거 방식 변경에 대한 설명회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지역의 쓰레기 수거 방식 변경과 관련된 설명회가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폐기물 관리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계획, 재활용 쓰레기 수거 변경, 폐품 쓰레기 수거 방식과 예약 방법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5월 31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10분까지이며 장소는 오클랜드 한인회관입니다. 2016년, 2017년 엔터테인먼트 북을 판매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쿠폰 멤버십을 한인회에서 판매합니다. 고급 레스토랑, 로컬 레스토랑, 바, 카페, 영화관, 호텔, 온천 입장료 할인 쿠폰, 온갖 액티비티 관광명소 등 다양한 종류의 할인 쿠폰이 담겨 있으며 멤버십은 65불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주문은 www.entertainmentbook.co.nz이며 그 밖의 구입 문의는 한윤의 사무국 전화 443-7000입니다. 교민 건강보건증진과 양생을 위한 무료 강좌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에서는 한인 교민을 대상으로 동양 정통의 한의학 사상에 기초한 건강보건 향상 및 양생을 위한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17일 특강에서는 뉴질랜드의 계절변화에 따른 건강보건 및 양생을 위한 약재료수의 식용재료 선택과 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강좌 시간에는 중국과 외국에서 임상 경험이 풍부하신 중국인 원로 교수를 특별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강의는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에는 오클랜드 중국문화원 원장이신 박인수 박사이십니다. 하버스포츠가 노스어버 지역 커뮤니티의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커뮤니티 그룹을 통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나 코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부시워킹 프로그램, 그린 프리스크립션, 액티비티인스, 펀스킬스가 있으며 상세한 정보나 참여를 원하시면 한국인 코디네이터 메리엔에게 연락 바랍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플라넷 FM 웹사이트나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 있는 코포TV 그리고 한인성당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